한때는 대전 예술가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아, 대전에도 어? 아, 이런 면모를 제대로 갖춘 어? 그 미술관이 있구나. 명망 높은 원로 화가들로부터 전도 유망한 청년 작가들까지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기억하고 있죠. 우리 젊은 작가들이 등용문이었어요. 응원하랑 그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 강산이 네 번 변하는 시간, 오래도록 예술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어느 작은 화랑으로 안내합니다. 가까이 법원이 있어서 골목마다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대전 둔산동. 이곳에 정말 화랑이 있었네요. 빛바랜 간판을 따라 걸음을 옮기면 아늑한 전시실이 반겨줍니다. 그리고 화랑을 지키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이것은 붓으로 물감을 찍어서 그린 게 아니고 그냥 튜브로 짜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튜브로? 손으로,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도 하고 아, 그런. 손으로 하고? 네. 일종의 손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봐야지. 대전에서 활동하는 중견 작가 오인의 초대전. 지난 4월에 열린 부산 국제 아트페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작품들입니다. 오랜만에 열린 반가운 전시회. 인적 드물었던 화랑에 모처럼 두런두런 말소리가 이어집니다. 뭐 전시를 이제 오가는 화랑 관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니 그림들을 하나하나 그 색감의 표현이라든지 그림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관람객에게도 설명을 아끼지 않는 김진환 관장. 내면의 세계를 몽환적인 색감으로 표현한 그림 앞에선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작품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오랜 시간 꽃과 동물을 의인화하면서 인간의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혜정 작가. 오늘도 캔버스 가득 자신만의 색을 담기 위해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 타이틀이 제 말은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형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제 언어인 거죠. 인생의 여정에서 느껴질 수 있는 좀 재밌는 표현들, 그 다음에 모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의 언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보면서 이야기 스토리텔링처럼 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부대끼고 소용돌이치는 인간의 감정들을 원초적인 색으로 풀어내는 화가. 전시회가 시작되면서 더 즐겁게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는 전시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는 계속 있어야 하는데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다 취소가 됐고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작가들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작업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전시장으로 가는 발걸음엔 언제나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화랑에서 느끼는 즐거운 긴장감. 40년 경력의 이영우 작가도 마찬가지겠죠? 어땠어요? 반응 처음에 우리 DP 하고 나서. 젊은 사람들은 뭐 현대적인 감각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야. 노인들도 역시 와서 보면 야 그런단 말이야. 왜 야 했니까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색깔이 이렇게 화려하고 머리가 힐링이 되는 것 같다. 두 작가 모두 김진환 관장과는 인연이 깊다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관장님이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이제 학도였죠. 우리 젊은 작가들이 등용문이었어요. 응원하랑 그 전시회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 또 기획전을 많이 또 해주셨어요. 그 당시도 큰 그 역할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그걸 보면서 자라왔어요. 관장님도 작품을 하시는 작가분이시기도 하셔서 이렇게 문인화의 그런 철학 사상, 그다음에 이제 서양화의 색감, 이제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사실 김진원 관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1세대 문인 화가입니다. 절제된 선과 은은한 색으로 마음을 담는 그의 작품들. 먹에 매료된 지도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문인화를 그리던 예술가가 어떻게 화랑 안주인이 됐을까요? 그 당시 여기가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그 예술적으로 좀 뒤떨어졌다고 봐야 되나, 또 아니면 좀 부족한 뭐가 있었다고 봐야, 그걸 한번 채워보자. 그 젊은 작가 발굴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많은 전시를 했고, 또 중견 작가, 원로 작가들을 차례차례 초대해서 전시를 하게 되고, 정명희 선생님, 김배희 선생님, 조평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했죠. 예. 1975년 화랑문을 열었으니 강산이 네 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곳의 오랜 역사를 기억하는 옛 자료들. 추억의 도록을 펼치면 낯설지만 반가운 원로 화가들의 젊은 시절도 마주하게 됩니다. 김진원 관장과 인연이 깊은 또 한 사람, 정영복 화백입니다. 85세 연세에도 화랑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신데요. 그 갤러리를 그 창설했을 때, 아, 대전에도 이런 면모를 제대로 갖춘 그 미술관이 있구나. 그래서 누구나 다 그 당시에 활동하던 사람들은 거기서 전시 한번 해봤으면, 개인 미술관은 유일하니까, 이제 그런 그 동경이 대상이 됐었죠. 자유롭게 예술하는 사람들은 접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술가들에게 활짝 열려있던 대전 최초의 화랑은 2017년 그 역사를 인정받기도 했죠. 46년의 시간을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김진원 관장. 시대가 변하면서 작고 오래된 화랑을 찾는 이들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진원 관장이 묵묵히 이곳을 지키는 이유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젊은 작가들을 많이 초대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미술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실 거라 믿고, 건강을 잘 챙기셔서 우리 대전 미술에 큰 어떤 밑거름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40년 넘게 그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 예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뜰을 만들고 그곳에 예술의 씨앗을 심은 김진원 관장. 그가 만든 작은 화랑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술이 피어나는 소중한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